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주제 바로 청약인데요. 청약 당첨을 결정짓는 청약통장 제도가 이번에 41년 만에 변경된다고 합니다. 변경된 제도에 다양한 말들이 쏟아지고 심지어 해지를 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41년 만에 변경된 청약통장, 과연 어떤 식으로 변경된 것인지 또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면 좋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경된 제도를 말씀드리려면 기본적으로 청약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청약을 신청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하죠. 여기서 청약통장이란 아파트의 분양을 받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통장으로 크게 청약예금 부분과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으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청약예부금 통장은 민영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통장이고요. 청약저축은 공공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통장, 청약종합저축은 둘 다 신청할 수 있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추후 청약 신청 시 다양한 방식으로 순위가 결정되게 되는데요. 그중 공공분양과 관련된 부분에서 첫 번째로 변경된 점이 나옵니다. 바로 회차별 납입 인정 금액이 변경된다는 점인데요. 민간분양과 다르게 공공분양에서는 얼마나 오랜 기간 납입을 했는지가 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기간의 지표는 납입 금액이 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넣어도 얼마나 꾸준히 금액을 넣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한 회차당 최대 인정해주는 금액의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이죠. 이 금액의 한도가 기존에는 최대 10만원이었기에 한 회차에 20만원을 통장에 입금한다고 하더라도 10만원만 납입금액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즉, 뒤늦게 납입을 시작한 사람도 회차당 최대 금액만큼을 납입한다면 먼저 납입하고 있었던 사람의 납입 인정 금액을 초월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는 청약저축에 대한 진입장벽은 낮출 수 있지만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에게는 해당 금액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기에 불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약통장 종류의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듯이 청약통장은 청약예고금과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하고는 민간분양만 혹은 공공분양만 지원할 수 있었기에 통장 종류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주체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예부금 통장이나 일반 청약저축 통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즉, 청약통장이 있던 사람이라면 공공, 민간 청약을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더욱 다양한 청약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있는 반면에 공공, 민간 청약 모두 경쟁률이 너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경된 청약통장, 계속 돈을 넣어야 할지, 해지를 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그래서 청약통장 유지를 추천드리는 경우와 해지를 추천드리는 경우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유지를 추천드리는 경우는요. 첫째, 무주택 상태로 끈기 있게 기다릴 수 있고 확실한 로또 입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공공청약의 경우 최소 20년 이상 꾸준히 최대 납입 인정 금액을 납입한다면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납입이 가능하고 추후 로또 입지를 분별하여 신청할 수 있다면 유지하시는 게 낫고요. 두 번째는 2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청약에 당첨됐을 때 분양가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추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아파트 가격으로 만들어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은 분은 유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해지를 추천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첫째, 20년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 것 같은 분입니다. 앞서 언급한 듯 청약 자체가 최소 20년 정도를 기다려야 확률이 높아지므로 그게 힘든 분들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또 청약보다 아파트값 침체기를 활용한 시세차익이 더 높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워낙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차라리 적절한 금액의 집을 구입하고 오래 보유하여 나중에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해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변경된 청약통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바뀐 제도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인의 상황을 잘 판단하여 후회 없는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